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몬스터 디펜스를 할 건데요. 재나님. 예? 오늘 몬스터를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. 왜? 내 앞에 몬스터가 있거든. 야, 이거 방금 봤어? 너 게임 없어 봐 빨리. 아, 농담이고요. 오늘의 몬스터 지금 바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도 돼요? 아니야. 따단! 뭐야? 오늘의 몬스터. 예? 뭐야? 두개골입니다. 아, 두개골이에요? 그럼 우리 몬스터 잡았네. 아니지. 내가 저기 괴물 나라에 가가지고 괴물 가족을 한 마리를 납치해가지고 죽였어. 뭐야? 이제 곧 여기로 복수하러 올 거야. 아 왜? 아니 오늘 영상을 제작하려면 컨텐츠 어떤 괴물인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. 이름 좀 벌리고 다녀요 이름.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신명나게 막아보도록 할까요? 자, 전하님은 오른쪽 나는 왼쪽 출발. 오늘은 기반함으로 지을 거예요.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의 몬스터에 대해서 말을 안 했구나. 우리 요즘 몬스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일단 막기부터 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의 몬스터는 일단 가찔랍니다. 드디어 저희가 베드락으로 벽을 쳤습니다. 근데 벽치기 끝. 이걸로 될까?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쪽 대각선에다가 집을 지을 겁니다. 어? 왜요? 왜 대각선이에요? 내 맘인데? 왜? 내 맘인데? 오늘은 왜 여기다 지었냐면은 평지가 이쪽에 있어서 막으려면은 이쪽이 좀 더 유리하거든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대각선으로 지키는구나. 그러니까 은행 지어. 짜잔!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사양 슈퍼 어빌리티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. 어빌리티 하우스 맞아요? 이번 집은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요. 좀 이따가 여기에다가 또 비밀 무기를 또 숨겨놓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하지만 뭐 비오면 비 다 셀 것 같아. 아, 천장을 안 지었구나. 됐다. 네, 완벽해.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용암. 용암? 근데 오늘은 용암을 좀 크게 퍼뜨려야 돼요. 아, 크게 퍼뜨려야 돼요? 왜냐? 가찔라가 엄청 크거든. 그러면 여기 다 파야 되는 거 아니야, 이렇게? 주변을 좀 파주세요. 나는 용암을 뿌릴 터이니 너는 땅을 파거라. 짜잔! 이렇게 해서 거대한 융암 호수가 완성되었습니다! 네, 볼 때마다 더워요. 때가 더 더워. 그러니까 요즘 여름이라서 엄청 더운데 말이죠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베드락을 설치해서 점프맵을 만들 거예요. 지연님. 오, 탄다. 해봐. 아, 검증의 시간이 필요해요? 아, 그럼요. 껌 깨물어서 안 죽잖아. 왜 소리 질러? 아니 이거 근데 좀 더 간격을 띄워야겠다. 너무 좁으니까 오히려 뛰기가 더 힘들어요. 난 이게 적당한데. 어 그래? 어. 오케이. 그러면은 요거는 뭐 이렇게 치고 그 다음 걸 짓죠. 그 다음 아이템은요 레이저를 할 겁니다. 오, 오랜만에 등장하는구만. 오늘 레이저 되게 오랜만에 등장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벽을 쌓을 거예요. 이 반대편에다가 벽 좀 쌓아주실래요? 호수 반대편에? 월드에디 시금! 월드에디 시금! 어! 야, 월드에디 들어가 있네? 아싸! 월드에디 써야 돼! 배블럭은 몇 번이에요? 안 알려줄 건데요! 알려주라! 안 알려주라! 어! 잠깐만 이거 철블럭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! 와 뭐야? 자 재나님 빨리 반대편에도 수작업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! 안돼 싫어 어! 사실 레드스톤은 이쪽만 하면 되고 그쪽은 배드락으로 하시면 돼요! 기반함으로! 기반함 몇 번일까요? 야 그걸 어떻게 아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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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야 신재나
언더 치라고 언더. 어 됐다. 이게 휴냐? 이게 휴냐고? 아 뭐해? 아 없어졌어. 아 뭐하냐고?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. 어떻게 된 게? 어? 이게 아무래도 어 촬영 인원을 좀 바꿔야겠어. 히타님으로 교체해야겠다. 자 이제 레이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갈 수 있어요 저희? 저희는 지나갈 수 있을걸요. 아래쪽에서 한 칸 점프 이렇게 가니까 괜찮지 않을까요? 어? 닿는 것 같은데? 하나님 한번 해봐요. 여기서 한번 뛰어봐요. 아 근데 이거 너무 양아치 같아. 이거 하나만 없애자. 아니요 일단 가보세요. 아 예정된 미래를 본 것 같은데 착각인가? 간다! 어? 없애야겠다. 없애야겠네 이거. 아 이상하네 이거. 아 뭐 어차피 갓질라는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만 지나갈 수 있게 해놓으면 되거든요.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 방어막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다음 방어막은요 이제 울타리로 여기다가 우리를 위한 방벽을 칠 겁니다. 자 저희는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바깥쪽에다가는 요즘에 저희의 영웅으로 새롭게 뜨고 있는 에드락 골렘입니다. 와 멋있구만.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지금부터 무장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, let's go. 여러분 저희는 이제 모든 무장을 마치고 갓질라를 상대하기 직전입니다. 그래서 갓질라 녀석의 화를 좀 돋구기 위해서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어. 화를 굳이 돋궈야 돼? 이미 화나서 오는 거 아니야? 그렇긴 한데 동료의 머리를 여기다 달아놓으면 더 화나지 않을까? 그럼. 야 화나냐? 야 화나냐? 자 그럼 오늘의 몬스터 갓질라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갓질라님 나와주세요. 어? 어? 뭔 소리야? 아, 뭐야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. 뭐야 네, 이럴 줄 알고 준비해놓은 게 있지. 어? CCTV 모니터? 어? 재나님? 응? CCTV 켰더니 어? 발가락밖에 안 보이는데? 에? 뭐야 저건? 얼마나 크다는 거야? 아 뭐야 보이지도 않아요? 오 보인다 뭐야? 오! 와! 왜 저렇게 커 보여? 와! 와 왜 이렇게 커? 재나님 진짜 큰데 저거? 다? 잠깐만 이거 구멍 하나 난다고 제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우리 쟤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? 일단 화살이 맞는 점 봐보자. 쟤님 화살이 안 커. 튕겨나? 튕겨나오는데! 와 온다! 와! 와! 야! 네 친구 여기 있다 이놈아! 네 친구 머리통 여기 있다 이놈아! 너도 이렇게 되고 싶지? 이리와. 하나냐? 오! 너 진짜 어떻게 잡냐 얘? 루빈이 기다려봐. 내가 발톱을 한번 찌르고 와볼게. 알았어. 갔다 와봐. 나 꼬리. 죄송해요. 이거 그냥 공룡인데 공룡? 아! 이 바보 멍청구리야. 한 방에 죽었잖아. 나 혼자 저걸 어떻게 막아? 아! 재나님. 어? 나 다시 살아났는데 이거 인벤 세이브 돼서 살아났어. 개꿀! 응? 아싸 병 개꿀. 이렇게 된 거 나와라. 나의 심볼 나의 러브 베드락 골렘. 와 싸운다. 어 그래도 베드락 골렘이 고질라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. 밀어 얘들아 조금만 더 있대. 뱉는다 우와 데미지 들어간다. 우리 가까이 가서 칼로 좀 때려줍자. 아 오케이 좋아. 하아 발톱에 때만큼도 데미지가 안 들어갔는데? 기다려. 내가 우리 집에 비축해뒀던 그 비밀 무기를 갖고 올라니까. 파이팅 왔다. 오케이 이제 왔으니까 상자 열어. 재나님 나 다 입었어. 근데 체력이 엄청나. 뭐야 고질라 왜 저기 있어? 루비님 살려줘.
제나님 뭐야 거기서 뭐해? 알았어 제나님. 아니 고질라 뭐야? 와, 근데 레이저 데미지 들어가나 본데? 아니야 제나님 준비됐어?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. 아니 뭐 이 고질라 녀석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왔냐? 저 녀석 레이저를 뚫고 오면서 데미지를 좀 받았을 테니까 바로 들어가 잡아버리자고. 간다 우리도 도와주러. 가자. 이번엔 데미지 들어가겠지? 오, 짜세우 짜세우. 죽었다 잡았다. 우후. 와 대박. 근데 이거 체력이 장난 아니다. 와 이 검도 진짜 센가 본데? 버프 장난 아닌데 제나님? 뭐야 이 1500 뭐야 내가 잘못 봤어? 와 데미지 1500이잖아 그렇습니다. 아, 여러분 저희가 숨겨둔 비밀 해보기는 바로 이 초사기 아이템들이었고요. 이거면 솔직히 실패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희 실패하시길 자꾸 바라시는데 응? 맘대로 될 것 같냐 이놈들아? 응? 절대 안 되지. 절대 안 되지.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. 이것도 보실래요?